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한백산 도깨비 쉬는 날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향이 저 경상남도 거창 쪽인데, 오늘 저희 고향 쪽에 우선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모처럼 쾌청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건강하신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7시 8분 정도 됐는데, 대략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내려가는 과정에 한번 영상을,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그 과정에 우리 고양이 가서 한번 산도 한번 찍어보고, 또 크지는 않지만 저희 고향에 조그만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어떤 개인적인 좀 말썽이 생겨가지고 현장 확인차 이렇게 형님하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어차피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거지만은, 갔다 오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 오는 것도 뭐 쉽지 않은 일이니까,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건 난 지나갔던데. 안 지났다고요? 터널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저 현동 들어가기 전에 끝나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한 거 아니야? 시점이라니까 이거. 거기서 그 터널 있는데. 60km잖아. 60km지. 여는 도망갈 길도 없어요. 그 60km니까 70km쯤으로 가도 된다고 봐야지. 80km 걸러보면 여기 가다가 서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외통수 여기 어떻게 할 수도 없더라고. 중간에는 봉박아놓고 이쪽에는 도망 못 가게 해놓고. 조금 줄여서 가요. 정상에 내리막도로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놈은 이래요. 공이 내버려. 저기 내버린다니까. 그하고 저 화식이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야 뭐. 아니, 나도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내려면. 그러니까요. 가면. 그런 생각 안 하면은 뭐. 일요일 같은 날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뭐. 그냥 뭐, 갖다 보태는 거지. 그전에는 아다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다리도 없어요. 지난 봤어요. 돈 20만 해올 때. 네, 2시 대시 마요. 20만 받아. 그러니까 야간 나가고 7만 했으니까 1시 반까지. 아이고. 독에 갔다가 독에 2만 5천 원. 상동 그대 뭐예요? 그 큰데. 그거 가니까 4만 원 나오대. 그게 시내에서 한 몇 주인가 되지. 그 이튿날도 심화 하려고 중앙에 씩 들어가니까. 아이씨, 상동 갈 수 있어요? 하더라고, 국민회의에서. 아, 간다고. 아유, 네. 가지 뭐. 얼마나 와야 돼? 아니, 매달 가면 되지. 뭐, 서로 안 썼고 하니까. 3만 5천 나오더라고, 그 읍사무소 조금 밑에 가니까. 많이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은 또, 에이, 심하게 한다고. 좀, 한 몇 바퀴 들어보고 심하게 한다고, 12시 됐어. 내가 먼저 올 때, 집에 올 때, 농협에 올라오니까. 아이씨, 고안 가요. 자기가 알아. 태양도 심하게 12시. 12시 안 돼서. 그 2시에, 그 파생 2시에 심하게 했는데. 20만 원.
옛날에는 영주 가는 쪽엔 2차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1차선을 만들었다. 다 양쪽 다. 옛날에 갈 때는 2차선이 있었어요. 한 영주서 오는 거는 1차선이에요. 맞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기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치고 나가려고 그러는 아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지 뭐. 그때도 그랬잖아요. 막 입이 막 치 쏴버리고 먼저 나가려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게 맞아 이게. 옛날에 저 현동 쪽으로 터널 앞으로 딱 지나면 카메라 있었어요. 경운계로도 들어오는 거야 여기는? 아니 지금 저 전동 들어올 거예요. 여기 북한처럼. 그럼 저리 넘어와요? 산으로? 옛날 길로? 그렇겠지. 여기 저 했으면 농기계 주위라고 써놔 막 중간중간에. 구간단속 이야기를 안 하네, 야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 저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해놨으면 안 보나라. 인식 못 해. 아유, 날씨는 좋아지네. 좋아져. 그리고 저기 뭐나, 신호위반이나 이런 거 하면 미리 얘기해줘요. 이거 꺼야 돼. 껐다가 켜야 돼. 이 방송이 안 내보내면 몰라도 이게 내보내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니까. 중앙선 침범이나 이런 거 만약에 하게 되면은 미리 끄라 하든지 이래야 된다니까. 벌써 여만 내려와도 눈 하나 안 보이네. 아유. 영양 들어가려면 미리 들어. 그 영양 일을 미리 들어. 영양 가봤어요? 가봤지. 그 1월 소비 이쪽으로 가면 경치가 큰 좋은 데가 많다 그랬던데. 그저 내가 그때 산적 35만원 받아갈 때 1월산 넘어갔잖아. 1월산 넘어갔어요. 저기 뭐나 그 시험 바닷가 쪽으로 나가는 길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평해요. 경치가. 일월산 그 길이 좋아. 산만대기로 쫙 나왔다 남아 일어났다. 전부 참나무지. 참나무네. 일월산 저 산길을 넘어갔다고요? 그럼. 터널로 안 가고? 그땐 터널이 없었지. 아, 그 일월산 넘어가는 길이 그러면 옛날에 도로였어요 그게? 그럼 산을 이래 산 만다운 지나가 산 꼭대기로 그럼 일월산 어 아니 일월산을 꼭대기로 아니고 꼭 중턱으로 저 가는데 한 산을 만다기로 그냥 쫙 내려가는 거야. 이 중턱을 도는 게 아니라 산을 중턱을 도는 게 아니고. 맞아, 나 가봤어 여전히. 그러니까 거리 가면 소나무가 요만해 보여. 하나랑 되는 소나무도. 그 길도 좁았겠는데 제대로 된 2차선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니야? 넘어가는 길이. 2차선은 다 돼. 그 당시에도요? 근데 이 동네도 전에부터 된 게 보면 안개가 많네.
영주도 영주 시내를 안 대치고 그냥 우회도로 빠져나간 데가 있다던데. 우회도로 요번에 개통됐대요.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또 아니라. 아, 가다가 뭐 우회도로 이게 안 써있나? 애천이라고 써있긴데 그지? 애천, 김천, 애천, 상부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애천에서 하나? 그래, 해도 우리가 한 어떤 놈은 요를 안 갖다 받아먹나, 땅을 길을 찾기를 안 파내나, 시부랄까, 저 나무를 안 비나, 조만만한 산 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야. 돌아오게 생겼네. 한 달이 뭐 4, 5, 6, 7, 8, 5개월만 있으면 5, 6개월 있으면 뽑아야 돼. 옛날에 우리 아주 길 나쁠 때는 시간이 뭐 5시간까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 걸렸지. 옛날에. 그럼 옛날에 그걸 하면 지금 길이 워낙 좋아져서 뭐. 지금 에어컨 일부러 켜놨어요? 어? 이거 에어컨 아니에요? 아니, 싫다. 에어컨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이제 꺼졌네. 이거 위로 올리면 히터 같은데. 이거. 어쩐지 앞에가 안 마르더라. 이제 봉화 지나는 것 같은데? 안 지났어. 아니, 어쨌든 여기도 봉화는 봉화잖아요. 봉화 읍내를 안 지났지. 봉성도 안 지났네. 봉성 지나야 봉화지. 아이고, 해산이 좋네. 더 남이시까지 4.5km 직진입니다. 봉화도 이러면 벌판이 넓어. 산골이면서도. 억지 춘향이라는 게 왜 나온다 하나? 모르지? 들었잖아요, 형님한테. 10번도 더 들었구만, 지금. 아주 어땠 놈들이 사람 억지를 징해서 철길이 그리다 갔다 나온 거야. 그 억지 춘향이라고, 이거야. 그리 들어와서 돌아가라고? 돌아왔다니까, 열차다.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 현명한 거야. 저기 저 어디요? 저 대전이 원래 신탄진이 대전보다 더 컸었대, 옛날에. 근데 대전의 유림들이 반대해가지고 신탄진에서 반대해가지고 대전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철길이. 지금 생각하면 저 억지춘향이고 뭐고 이 사람들은 팍팍 우야 이거 우리 동네가 가까이서 돌아 나가라 이래야 됐다는 얘기예요. 춘향면에서 그만 아주 대전을 썼대. 그래서 억지춘향, 억지춘향 한 거야. 원래는 그 앞으로 계속 지나가려고 했는데. 현명하네. 아, 우리 동네로 뭐 지나가네. 그래가지고 그, 춘향목이라는 게 생긴 거야. 이 울진 이쪽에 나무가 다 춘향으로 직결한 거야. 그래갖고 열차로 간 거야. 직결지가. 그래서 춘향의 나무가 그만 춘향목이다. 그 적송, 금강송. 금강송. 그리 보니까 거기 오르는 다 금강송이거든. 그러니까 아이 그게 중앙송이가 중앙목이 된 거야.
영주도 이제 한 1-2년 후면은 봉선 철도가 지나가면은 좋아지네. 영주서 청량리까지 그 저걸 뒤져본 거야 이 새끼들이. 경찰서서 내 차가 지나가는 걸. 그 어디서 어디로 몇 시에 통화해 다 나오지 뭐. 과제센터로 연결되면 다 나와요. 그 시간대에 나간 차들. 300m에서 80km 우정역 이동식 과속방식 구간입니다. 열었나? 없어요, 없어요. 잠시 후 80km 우정역 이동식 과속방식 구간입니다. 봉화도 이 동네도 돌아다니기 보면 넓어 아주. 자, 봉화는 괜찮은 놈들이야. 영양 경계까지 그냥. 그 일월산도. 봉화군이 제일 커, 우리나라에서 군 중에. 일월산도 이쪽으로 이래 보니까 거의 봉화군인데. 그걸 빠지면은 영양이고. 봉화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군이야. 딱떨이가요? 응. 영주 아고리까지 다 저쪽 봉화다. 태백서부터 태백 지나면 봉화대 이게 맞아. 한 70km 어휴. 영주까지 90km니까 10km 빼면 70km. 그 창문도 그래 되겠다. 그 창도 길지. 2000명까지 야생동물 출연이 예상됩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500m 앞에서 터널 진입입니다. 여기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성대의 고장 역주시입니다. 형님을 가는 길이 한 형 저 조청 갈래요 하다고 가지. 그러니까 형님 35만 좀 돼요. 아유. 그러니까 형 그 이마트인데 가서 좀 들리다 갑시다. 하다. 어 그래. 35만 원 빼왔어. 더 주더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중주서니까 조금 지나니까 바로 저기 그 오리숲이라고 있어. 응. 그 저 가로수가 이렇게 양쪽으로 쫙 그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 그 동굴매로 이래 돼 있는데 그 오리숲인가 심리숲인가 있어. 그 이제 지나가니까 바로 조천 싹 들어가니까 조천 여기 보이더라고. 형님 여기 내려줘요. 와 이래. 너한테 가면요 우리 딸내미하고 사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형님 이때가 여기까지 택시 타고 미쳤다 그러니까요. 형님 그 깔려 하더라고요. 아프죠. 와 완전 날로 먹었네. 그거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따지면은요 15만원도 안 나와요. 그게 왜 15만원이 안 나와? 15만원 더 나와. 아니 청주 당인데 20만원이 나오지. 아니 중간에서 내려줬다면요. 아니 조천 여기 보인 데서 내려줬으니까. 아, 다 갔지. 나는 충주 어디서 내려줬다 이런데 이런데 청주 아유 다 갔거든요. 아니야 그렇게 안 나와. 한 잘해야 한 30만원 나오려나.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봉화군입니다.